반갑네. 유니온 신서울지부 지부장 데이비드 리야. 어서와. 수고가 많았네. 상황은 이쪽에서도 보고 있었네. 송은이 경정은 테러리스트의 우두머리와 아는 사이였던 모양이군. 네. 예전에 같은 부대에 있었던 사이인 모양이에요. 어떻게든 설득을 하려고 하셨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과거의 동료가 적이 되어서 나타난 격이로군.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야. 아무래도 송은이 경정은 이번 작전에서 빼는 편이 좋을 것 같군. 개인의 감정 때문에 작전을 그르칠 수는 없으니 말이야. 하지만 은희 누나가 없으면 안 돼요. 저 혼자선 테러리스트들과 싸울 수 없어요. 자네가 지금 무리를 해가면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만에 하나라도 그녀가 우리를 배신한다면 우리 측이 지금까지 진행한 작전 모두가 물거품이 될지도 몰라. 그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위험부담이 커. 이해해주게. 지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죠. 일단은 알겠어요. 이해해줘서 고맙네. 그럼 다음 한 건으로 넘어가지. 공항을 구해주게. 우리를 위해.